안녕하세요. 아만? 아만? 이것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푸는 요한계시록 38강,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Revelation Greek Language, Lecture 38, and Chapter 5, and verses 11 to 13. 11 to 13.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And I beheld, and I heard the voice of many angels round about the throne and beast and the elders. And the number of them was 10,000 times 10,000, and 1,000 of 1,000s. 사도 요한의 고백이죠. 또 보다, 듣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 천사의 음성이 있었는데, 어떠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었을까요? A dawn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이제 시각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보다. 살아있는 존재를 보다. Aquo라고 하는 내용은 듣는다 또는 청취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보면서 분별할 수 있고, 들으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How can I God's work and God's guidance? God's work and God's guidance. We can discern to listen and cannot discern to see. Can discern to listen and can discern to see. 내 안에 참 믿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를 믿을 때가 많습니다. 내 수준을 믿을 때가 많아요. 참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누릴 수 있어요. 믿음 속에서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Do you have a true faith in me? In me? And or do you believe in yourself? Your heart? No, never. We have to believe in the covenantal messages. We can experience and can enjoy and the faith believing in the words of a promise. True faith. 푸호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말을 의미하죠. 언어를 의미하고 소리, 소음을 의미해요. 목소리를 의미합니다. A sound, a voice, speech, language. 누구의? 푸호네. 천사들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천사들이며 주님이 언약을 이루는 자들도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로 하는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내가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은 무엇이고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명한 약속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자아와 나의 수준과 나의 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감정 따라 믿지요? 인정 따라 믿지요? 내 수준 따라 믿지요? 내 환경 따라 믿지요?
내 상황 따라 믿어요. 내 상태 따라 믿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케리그마로 선포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끝날까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나 이길 수는 없습니다. 'The transmitting existences, God's words and the angels and the fulfilling existences, Lord's covenant are the angels. The angels. What is a listening thing and what is I transmitting thing? Is to be the clear words. 오직 약속의 말씀. 성취되어질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I pledge to believe in, trust in the covenantal messages. 12. 그럼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Sang with a loud voice, worthy as the lamb that was slain to receive power and riches and wisdom and strength and honor and glory and blessing. 자, 뒤나마이. 이 뒤나마이라고 하는 용어는 디나미스라는 능력의 어원이에요. 능력의 어원. 자, 능력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어원이에요. To be able.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으면 믿을수록 진짜 믿음의 어원이 무엇입니까? 확신이에요. 확신하고 있으면 믿음대로 되어지죠. 천사들이 충만히 보내져서 그 믿음을 이룬단 말이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믿으세요.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전능자이시다. 전능자의 뜻대로 또 일을 이루십니다. 전능자이시면서 전능자의 뜻대로 일을 이루신다고요. Lord can do everything, therefore Yeshua has the power. Jesus is almighty, but Lord fulfills the work as the almighty. Almighty. 자, 이스퀴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퀴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함, strength를 의미하는 거예요. 강력함, 그 강력함 누가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권세가 강력함이에요. 권능이 강력함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력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다고요. 내 수준을, 내 현실을, 내 상황을 정복할 수 있다고요. 뛰어넘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Lord is never
weak. We can challenge to trust in Him because Christ is powerful. Powerful, Jesus can conquer. All that we can. We can conquer ourselves with the covenantal messages. Covenantal belief, believing in the covenantal messages.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에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Was slain to receive power and riches and wisdom and strength and honor and glory and blessing. Was slain to receive. Receive. 자, 이 의미가 뭐죠? 람바노입니다. 주님께서도 취하신다고요. 주님께서도 잡으신다고요. 우리를 통해 올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하시고 잡으신다고요. 요즘 최근에 제가 강신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적으로 접신한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야 돼요. 그들이 악령을 모시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방해합니다. 왜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악령들이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그네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배려하면서 섬기면서 절대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벗을 삼아서 자연스럽게 대화와 소통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그들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악령들이 꺾입니다. 힘을 못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서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제자의 문을 여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너 이래도 강신무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거야?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테스트하시고요. 마귀와 악령 가운데에서는 아니, 네가 뭔데 내 종들을 구원시키려고 작정하고 있니? 안 되겠구만! 하면서 사탄 악령들은 나를 미혹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번 주간에 미혹되었어요. 네 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뿌리가 덜 내려진 분들이 무엇 때문에 삐지고 무엇 때문에 토라지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무엇 때문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마귀와 악령들이 그렇게 틈을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묻습니다. 너 이래도 정말 강신무한테 복음 전하러 갈 거야? 왜냐면 작정했으면 해야 됩니다. 작정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선물을 주신지 아세요? 제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이군요. 전도사 때 우리가 뭐 교회 안에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규모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거의 별로 펼치지 않아요. 펼친다고 한다면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정도. 왜냐하면 현장에서 내 입 벌려서 내 목소리 아프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가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는 알아서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현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기도로 쌓아왔던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이제 교회마다 달라요. 너무나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쪼개지죠.
근데 그나마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대요. 그래서 저에게 같이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함께 팀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팀으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장에 들어갈 시간이 많았죠. 그리고 제가 서강대학교 지교회 담당자였어요. 그 현장에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불신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연대 영문과 학생을 만났거든요. 졸업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서 자연스럽게 제자 양육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배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 제자가 되어지고, 그 형제님이 한 2개월 정도 저를 통해서 훈련 받았어요. 매일같이. 그때 영적인 컨디션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달 만에 다른 사람을 영접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저한테 귀합니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없어도, 자기가 없어도 성령의 은혜 받아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 제자를 재생산해내고 가셨잖아요. 그 심정으로 저도 감당했죠. 그런데 이제 그 형제님이 제대로 이제 응답받고 2년 동안 팀 개척한 교회 섬기고 저는 사임을 했어요. 사임한 이후에 그 교회가 어떻게 좀 잘못됐나 봐요. 그러면서 그 찰나에 한 7년 동안 연락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 7년 만에 와서 함께 주일 예배 드렸죠. 할렐루야. 자, 좋은 것이 있으면서도 나쁜 것이 있는데, 나쁜 것이 있으면서도 좋은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귀한 전도제자 한 사람, 그리스도로 뿌리 내린 그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 뭐 네팔이나 인도도 많은 군데 지금 열려 있거든요. 동서남북으로. 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뭐 두바이, 케냐, 뭐 이집트, 뭐 어디, 뭐 나이지리아, 이렇게 등등 정말 미전도 종족 현장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를 그냥 맨몸으로 그냥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있으면 또 후원을 할 산업인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리스도 전도 캠프뿐만이 아니라 의료 캠프도 감당하고, 또 영어와 또 한글 또 캠프를 또 하게 되면 더 좋고, 이렇게 총체적인 어떤 캠프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기획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만남이죠. 그런데 드디어 그 만남이 구체화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복음경제 시스템 구축시키면서 그리스도 생명 캠프를 준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의료 캠프와 그리고 한글 영어 캠프까지 총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우선 스텝 바이 스텝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네팔 현장은 내년 초여름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시기나 뭐 여러 가지가 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달리 되겠죠. 그러니 저는 주일만큼은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로컬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 캠프를 할 예정입니다. 길게 4박 5일 정도.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자비량 선교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캠프를 지금 구상하고 그런 만남이 만나졌어요. 할렐루야. 이제 지금까지 온라인 사역으로 동시통역하면서 실시간 예배를 인도해 왔지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화 시켜야 됩니다. 그냥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되고, 계속 나를 통해서 제자가 재생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강신물을 찾아다니면서 캠프하려고 작정한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테스트하시지만, 그리고 사탄과 악령들은 여러 가지로 템테이션 하지만, 미혹시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펼쳐가고 있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 남들이 가지 않는 현장, 그 현장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무당들한테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 줄 아세요?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제가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무속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사람이에요. 용한 사람은 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산기도 가요. 그리고 오늘도 거짓말하더라고요. 분명히 보살님이 집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은 문도 안 열어주고, 아, 보살님은 산에 가셨고요, 저는 그냥 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가정집인데 집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전도자를 만나면 그네들의 영빨이 다운돼요. 그러면 신자들이 떨어져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자, 우리 많은 무리를 양육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제자화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제자화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So we have to preach the gospel. Jesus is the Christ to shaman. Possess it. Evil spirits. Devils. Why? This is very narrow way and door. However, God consider this way, this door, preciously. 자,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취하신다고요. 피조물은 창조주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그러면 감사 제목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세요. 저는요, 이 전도 선교하면서 여행도 하지요. 뭐 다니는 것 자체가 여행이니까. 그런데 이제 뭐 글쎄요, 뭐 이렇게 여행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보다는, 뭐 좋은 거 구경하는 거 좋지만, 저는요, 한 영혼이 성령을 모실 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보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생명 살리면서 여행해 보세요. 그러면 전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누리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 영광을, 그 돌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취한다 이겁니다. 람바노,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영접하다 람바노, 성령을 받다 람바노, 이 람바노처럼 하나님도 람바노 하신답니다. Lord, against our resentful hearts, when is creatures to give a creator God glory perfectly, they can be the happiest. Happiest. 자, 13절 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와, 땅 위에 와, 땅 아래 와, 바다 위에 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크티스마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creature,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 피조물은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동식물, 피조물, all creature,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 싶기도 하는데 우리 잠언서의 번역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사람의 짐승의 혼은 밑으로,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원어상으로 공부할 때는 무엇일까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쉬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페쉬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때 그 혼은 네페쉬가 아니고 원어상 루아흐예요. 그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루아흐, 둘 다. 짐승의 혼도 루아흐, 사람의 혼도 루아흐로 뜹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저를 만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거든요.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다 싶습니다. 여하튼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And every creature which is in heaven and on the earth and under the earth and such are as are in the sea and all that are in them. Heard I saying blessing and honor and glory and power be unto him that is seated upon the throne and unto the Lamb forever and ever. 아,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이 피조물들한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령했어요. 말을 했어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오지요. 오지요. All creatures commanded to all creatures Lord created to give every glory. The time that every creature will give Lord glory comes as well as people.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람바로 취하실 거예요. 잡아채실 겁니다. 14절 14.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4 creatures said Amen and the elders worshiped the Lord. 자,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멘의 어원이에요. 아만 is the etymology of Amen. 자, 이 아만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확실하다, 확고하다, 신실하게 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하지만 진짜 확실하게 믿고서 아멘 하십니까? 확실하게 내 영이 믿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게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전화위복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새옹치마입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는 메시지 발견할 수 있어요.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God guides us to good way, the best way. Let's trust in this truth. 자, 여러분 확실하게 믿지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없으시다면 확신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세요. 믿음의 어원은 확신하다. 확신하다, 화목하다. 확신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람들과도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확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할 이유가 없지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놀랄 이유가 없어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확신하다, 화목하다. 같은 어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같은 응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Do you believe assuredly, if you don't have the faith of believing assuredly, you're to give the graceful gifts of the Holy Spirit. If the Lord wants, Lord gives us.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멘 하게 하옵소서. Dear lovely God, please let's say Amen. 주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Please let's enter into the covenant. The covenant. 이루어 주옵소서. Please fulfill.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ith gratitude. We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men. Hallelujah.